더피지오가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더피지오 자업지로사 박혜경입니다. 여러분들 설마 손가락 운동하려고 이런저런 손가락 관련 운동기구들 사고 알아보고 있나요? 이젠 그럴 필요 없이 이 노란 고무줄 하나로 손가락 운동을 해결해보아요. 자 그럼 운동하러 고고! 여기서 잠깐! 우리 운동하기 전에 손가락 명칭을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오른손을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첫 번째 손가락이 넘지, 삿대질할 때 많이 쓰는 두 번째 손가락 검지, 가운데 손가락이 세 번째 손가락 중지, 결혼 반지를 끼는 네 번째 손가락 엽지, 가장 작은 손가락인 다섯 번째 손가락 소지입니다. 자 그럼 손가락의 명칭을 기억하면서 진짜 운동하러 고고! 자, 첫 번째는 손가락 조작 능력과 맞섬 동작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이에요. 바닥에 고무줄을 한 손으로 집어서 엄지손가락에 끼우고 검지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 다시 엄지, 중지, 엄지, 약지, 다음 엄지, 다음 소지 이런 식으로 엄지, 검지, 엄지, 중지, 엄지, 약지, 엄지, 소지 이렇게 3회 정도 실시해 줍니다. 자 이번엔 반대손인 왼손을 시행해줍니다. 엄지, 검지, 엄지, 중지, 엄지, 약지, 엄지, 소지, 엄지, 검지, 엄지, 중지, 엄지, 약지, 엄지, 소지, 다시 엄지, 검지, 엄지, 중지, 엄지, 약지, 엄지, 소지. 두 번째 동작은 먼저 검지부터 소지까지 네 개의 손가락에 고무줄을 끼워줍니다. 그 다음 고무줄을 잡아당겨 돌려서 이번엔 검지부터 약지까지 세 개의 손가락에 한 번 더 고무줄을 끼워줍니다. 그 다음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중지 손가락을 중심으로 소지, 약지, 검지 순으로 손가락을 벌리고 검지, 약지, 소지 순으로 손가락을 모아줍니다. 다시 소지, 약지, 검지 벌리고 검지, 약지, 소지 모아주고 이 동작은 5회 정도 실시합니다. 이때 손바닥이나 손목이 책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서 시행해주세요. 이번에는 왼손을 실행해볼게요. 왼손도 마찬가지로 검지부터 소지까지 4개의 손가락에 고무줄을 끼워준 후 다시 한번 검지부터 약지까지 손가락을 고무줄을 끼워줍니다. 아까와 같이 바닥에 손을 올려두고 중지를 중심으로 소지, 약지, 검지 순으로 손가락을 벌리고 검지, 약지, 소지 순으로 손가락을 모아줍니다. 세 번째 동작은 손가락의 팜 근육들을 스트레칭 시켜주며 손가락 사이 벌린 근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엄지에 고무줄을 끼운 후 소지 손가락으로 고무줄을 당겨주고 두 줄의 고무줄 중에 앞쪽에 약지, 중지, 검지 순으로 손가락을 끼워줍니다. 약지, 중지, 검지 이렇게요. 자 다시 약지, 중지, 검지 이렇게 총 5회 실시해줍니다. 이때는 손목이 너무 굽혀지지 않게 주의하며 수행해줍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왼손을 시행해줍니다. 엄지에 고무줄을 끼우고 새끼손가락인 소지에 고무줄을 당겨준 다음에 앞쪽에 고무줄에 약지, 중지, 검지순으로 고무줄을 끼워주고 손을 펴줍니다. 그럼 오늘도 따봉 따봉 따따봉.